When I was a little, when I was little, 내가 어렸을 때, my father used to count aloud to 10 when he was angry with my sister and me. 어떻대요? 우리 아버지는 used to다. 야, 이거 used to 나왔다. 이거 뭐야? 뭐뭐 하곤 했다. 이런 뜻이죠. 뭐뭐 하곤 했다. 이거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2학년, 2, 3학년 갈 때 꼭 나오는 겁니다, 이거. 뭐 할 때, 뭐뭐 하곤 했대, 뭘 했던 거야? 바로 count aloud to 10. 10까지 크게 세시곤 했다. 언제? He was angry with my sister and me. 우리 누나 나에게 화가 나셨을 때. 우리 아버지는 막 숫자를 크게 세시곤 했다. 10까지. It held him. 그거 여기서 it은 뭐예요? 여기서 it 뭐예요? 여기서 it 뭐? It held. 그게 도와줬대요. 그를. 여기서 그는 누구야 또? 여기서 그는 아버지죠. 그럼 여기서 it은 뭘까? count aloud겠죠? 크게 count 했던 그것들은 아버지를 도왔어. to count down. 뭘 하는 거 하는 거야? 진정시키는 게 도움을 줬어. It added. I have added. 나는 어떻게? 이거 help plus pp는 현재 완료네. 난 어떻게 한 거야? 난 더 첨가한 거야. 그럼 결과 어떻게 된 거야? an extra part to dad's method. 우리 아버지 방법에서 조금 더 extra. 여갈 부분을 더 추가시킨 거예요. 뭐냐면, it works even better. 심지어 그것은 어때? 더 잘 작동돼. All you have to do is this. 너는 오로지 이것만 하면 돼. When you feel angry, 당신이 분노를 느낄 때, take a big, 아, deep breath slowly. 당신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그냥? 크게 천천히 내쉬는데. As you do, 당신 하는 동안 say one. 이렇게 하라는 거죠. Then relax your whole body as you breathe out. 그리고 나서 숨을 내뱉는 동안 어떻게? Relax 하는 거. 릴렉스. 아, 이거 한국어로 뭐지? 차분하게 만들어. 차분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repeat with two. 그리고 나서 두 번째, 2로 이 두 번째 세면서 또 한 번 똑같이 하라는 거죠. And then 3, 그리고 3. Until you reach 10. 10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하래요. What you are doing is clearly your mind. 당신이 하는 이거 이 행위가 뭐래요, 바로? 당신의 마음을 깨끗하게 만드는 거래요. 빈칸이 나오네. 이번에 뭐니? 뭐가 뭐는 is so relaxing. 정말로 이 차분해진대요. That. 여기서 빈칸이 들어갈 만한 정답은? 처음부터 바로 나오네. 1번. 그죠? Mixing, counting, mixing, counting, and counting의 심지어 뭐야? Breathing이죠? 숨까지 쉬는 거였죠? 숨 내쉬고 내뱉는 거였죠? Breathing. 숨 쉬는 것은 is so relaxed. 너무나 이렇게 차분해져. That. It almost impossible to remain again angry. 심지어 불가능해. 어떻게? 뭐 하는 거야? 다시 화내는 게 불가능할 정도로 사람이 이렇게 차분하게 만든다는 거죠. The exercise is just as useful in stressful school situation. 이 운동은 어때? 이 운동은 이제 이제 어떻게 useful, as useful, 뭐해? 더 유용해. In stressful school situation. 학교에서 스트레스 받는 이 짜증나는 거죠. 스트레스 받는 이 학교 상황에서도 매우 유용하다는 거죠. The next time you feel yourself getting hot with angry or stressed, give it a try. 다음번에 당신이 어떻게 느끼는 거야? 당신 자신이 뭐라는 거야? Getting hot. 점점 핫이 이게 사람 우리나라로 좀 막말로 하면 빡친다는 소리예요. 핫. 이게 머리가 뜨거워진다는 거죠. 이게 with angry 화와 그리고 스트레스가 막 쌓이면 어떻게? Give it a try. 시도 한번 해보세요. 진짜로 먹히는지 이런 거죠.